제가 여기 처음에 왔으면 네 그릇 먹는데 오늘 한 그릇만 먹을 건데 딴 데서 배가 좀 불러가지고 와, 죽 여기 저 국산만 쓰시고 국산을 이렇게 고집하시고 직접 담그시고 그런데 그러면 좀 원가가 좀 올라가면 마진이 좀 적잖아요. 그런데도 이렇게 고소하시고 요즘에 물가가 비싸니까 아무래도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격은 그대로인데 좀 많이 안 남으시겠어요. 그래도 오시는 분들께 이제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요즘 사장님의 마음이실 거 아니에요. 좀 올릴 생각은 없으시고요? 네, 아직까지는. 아, 왜 안 올리죠? 물가가 올라갔는데. 어른들이 많이들 오셔가지고 여기는 그 고객이 어른. 어머니 아버님들이시니까. 버틸 때까지 버텨보시고. 아유,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또 죽들 좋아하시잖아요. 네. 또 치아도 또 안 좋으셔서 그런 것도 있고. 그렇죠. 옛날 또 맛을 또 네. 맛보시려고 그런 건 있는데. 네. 참, 정말. 이병편은 건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아까 금산 인삼집도 갔다 왔는데 인삼집 갔다 약 싸서 갖고 와서 여기 한 그릇 드시고 가시면 아마 올 여름에는 진짜 보양식이 정말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맞아요. 어머니. 요게 아무것도 안 넣는 것 같은데 또 숟가락을 불러. 이 비법이 뭐예요? 여기 주구의 비법이. 이게 뭐 첨가가 들어간 거 있어요? 아니요.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? 네, 근데 이렇게 네. 맛있고 고소해? 네. 간만 이렇게 있고요. 아무것도 아니고? 네. 아~ 이게 비법인 거예요. 이게 어떻게 조리할 때 그 비법 있죠? 네.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? 오래 이제 쌀을 불려가지고 오래 끓이니까 쌀을 넣고 오래 끓이고 오래오래 일반 주부님들도 그냥 오래 끓이면 이런 맛이 네. 나와 집에서? 네. 근데 이 더운 날 이 죽을 끓이시려면 너무 덥지 않으세요? 건강은 어떠세요? 아직까지는 괜찮아요? 네. 진짜 건강하셔서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정말 오래오래 장사해주세요. 네. 자 그럼 여기 앞에 보시고 목소리 크게 우리 집집으로 놀러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엄지 따봉 딱 이렇게 좀 해주세요. 우리 집집으로 놀러오세요. 박수! 아유, 벌써 나왔어. 감사합니다. 빨리 나와. 그러게. 저희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. 이기 선배님 거. 이기 내 거. 이게 배불러서 못 먹지, 이거? 맞아. 야, 이거 오늘 상품권 또 드려야지. 짜자자잔. 짠. 짜자자잔. 저도 잘 먹겠습니다. 건강하셔야 돼요. 정말 죽, 정말 잘 먹었어요. 죽이. 감사합니다. 정말 죽이야. 정말 맛있었어요. 정말 즐거움이 있고 입이 행복한 시장 일신 종합시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원더풀 내고야. 놀러 오세요.